도심 속 고향눈, 양재천 모내기 현장에 나타난 꼬마 농부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서초구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양재천 고향눈에서 어린이와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추억의 모내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바지를 걷어올리고 맨발로 논에 들어간 아이들은 질퍽한 논바닥에서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에 어린 모를 조심스레 들고 농부 아저씨의 힘찬 구령에 맞춰 못줄을 따라 하나하나 모를 심어봅니다. 몇 주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허리가 아파오고 구슬땀이 흐릅니다. 조금만 해도 힘든데 여기 분들은 다 자꾸 하니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는 책에서 읽은 적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저기 진흙투성이가 되어도 꼬마 농부들은 색다른 체험에 마냥 즐거운 모습입니다. 내 손으로 직접 모를 심으며 새삼 농부 아저씨에 대한 고마움도 느낍니다. 이게 딱 모 심는 게 잘 안 심어지고 깊은 데는 되게 힘들게 해야 돼서 그 농부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쌀 한 털 한 털이 이렇게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참 신기했고 앞으로 밥 안 남겨야겠어요. 모를 심은 논에는 화학 비료나 농약 대신 우렁이를 풀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도 배웠습니다. 고추와 가지 등 밭작물의 모종을 심는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처음 해보는 호미질이 서툴고 어색하지만 어린 순이 상할까 조심스레 모종을 심고 정성껏 흙을 덮습니다. 흙 한번 밟기 힘든 도시의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부의 수고 그리고 노동의 보람까지 체험하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실 때 또 오고 싶어요. 저도요. 조이 서초 방송 장혜진입니다.